미국 사람들이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야구 좋아하죠. 또 농구 굉장히 즐겨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뭐 국기와 같은 그러한 운동은 풋볼입니다. 미식축구라고도 하죠. 풋볼. NFL, 전미 풋볼 리그. 이 챔피언 결정전을 일컬어서 슈퍼볼이다. 이 슈퍼 붙은 거 보면 알잖아요. 슈퍼볼. 이때가 되면요, 3억 3천의 미국인 중에서 2억이 넘는 사람들이 TV 앞에 달라붙어가지고 막 열광을 하면서 그렇게 응원을 하고 또 뭐 팝콘 튀겨서 집에서 막 먹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때가 되면 주일이 딱 걸려버리면 목사님들이 다들 염려가 많습니다. 많이 줄 것 같다.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이렇게 관찰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아, 도전정신, 모험심, 팀워크, 이 세 개가 맞물려 있구나. 그들은 서부 개척시대를 겪은 분들이죠. 서부로 향해서 인디안들과도 싸우고 그 모진 그러한 여건을 극복하면서 도전하고 모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팀워크가 있는 거죠. 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함께 그 포장마차 막 끌고 말을 타고 가면서 스스로를 지키며 조직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 아울러서 그 이전에는 신대륙을 향해 그렇게 나왔던 분들이 아닙니까? 도전정신, 모험심, 그리고 팀워크. 이게 삼박자가 딱 맞춰져 있는 이 미식축구를 이 사람들은 이 국민성 자체가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유전과 같은 그러한 그 마음이 이 운동하고 딱 맞는 겁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이 미식축구 팀 중에서 저 텍사스주에 있는 달라스 카우보이즈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 번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팬들로부터 엄청나게 지지와 또 사랑을 받는 그러한 팀이기도 합니다. 이 팀이 그렇게 된 것은 전설적인 코치죠. 탐 랜드리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은 팀, 그러나 약체를 아주 일으켜 세우고 최고의 팀으로 그는 만들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른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운동 외에도 이분은요, 개인의 삶에서 아주 존경을 많이 받는 분입니다. 인격이 참 뛰어나시고 그리고 신실한 성경 교사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가장으로도 그는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었어요. 코치님, 늘 싱글벙글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해요. 네, 예수님 믿은 이후에 저는요, 바른 우선순위를 따라 살다 보니 늘 행복합니다. 바른 우선순위요? 네, 첫째 하나님, 둘째 가정, 셋째 운동입니다. 여기에서 한 번도 저는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탐 랜드리 코치의 말은 정답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모든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인생을 쌓아 올려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회나 국가와의 관계,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위에다 세워나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면요, 삶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삶이 늘 흔들립니다. 평온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휘청거리고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크리스찬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매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우리 또한 예배를 마치고 나면 가정으로 나갈 것이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세상 사이에 우리 또한 진격을 해나갈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평신도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아주 반대했어요. 반면에 헤롯 땅은 상류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친 로마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개와 고양이와 같습니다. 늘 물그뜯고 서로 야유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아주 적대적.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함께 지금 손을 붙잡았어요. 이유는 하나,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방법이 아주 졸렬합니다. 바로 세금 문제예요.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모든 사람이 매년마다 내는 인두세를 의미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남자는 14살부터 시작하고요, 여자는 좀 더 성숙하게 빨리 그렇게 자라니까 12살 때부터 한 사람이 인두세를 한 명당 늘 데나리온 하나씩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년 중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정도만 세금을 인두세로 내는 거니 금액적인 가치로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인두세를 낸다는 것은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의 권세 아래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야 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 민족 의식이 없는 사람 거리낄 게 없어요. 뭐 떼면 되지 뭐,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내는 겁니다. 문제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린 그런 민족이야. 이 선민 사상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 인두세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걸 내야 되나, 이걸 말아야 하나. 그래서 반로마 민족주의파인 열심당원들은 이것에 불복을 했습니다. 반란과 봉기를 인두세 때문에 일으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엄청난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금 바쳐? 그러면 저 예수는 선민사상도 짓밟아버리는 사람이야. 다 떠나가는 겁니다. 비난받는 겁니다. 대중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치지 마라.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당장 체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올무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예수님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와 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동전이 예수님께서 이 땅 계실 때의 황제였던 가이사 티베리우스가 자기의 형상을 넣어서 만든 바로 그 동전입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아, 당연히 그 가이사의 것이죠. 이렇게 오고 가는 대화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대적들이 자기의 주머니를 주섬주섬 뒤집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뜨끔하는 거예요. 왜? 내 주머니에, 우리의 주머니에 데나리온이 있다, 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로마 황제가 만들어 놓은 체제, 그가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이 꺼내는 동전을 통해서 스스로 증거,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그러니 아닌 척하면서 세금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요 외식하는 모습, 예수님이 그것을 간파하시고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라,
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서 바치라는 말씀, 이 그리스어 헬라어는요,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사가 만든 체제입니다. 그가 만든 질서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찍혀있는 데나리온을,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하여 그에게 되돌려주는 것, 그것은 거리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되돌려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자신인 겁니다. 그들 존재, 그들의 인생. 왜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품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 존재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인 거지요. 그러니 너희 자신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려라. 이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지혜롭고도 허를 탁 찌르는 말씀에 이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놀랐다. 이건 완전히 소스라쳐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와 정부와 권력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내가 원하던 내가 원치 않던 간에 각 나라는, 그리고 정부는, 그리고 권력자에게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위임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모색하고 안전을 도모하도록 맡겼다, 위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나 바울 시대에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식민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건 이가 갈리는 대상이에요. 철저한 원수입니다. 증오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로마가 제공하는 평화, 로마가 제공하는 도로, 법, 질서, 이 혜택을 크게 동시에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우는 로마의 평화, 그 이전의 세상은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이방 민족이 언제든지 쳐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삶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리고 치안이 부재의 상황이고 날마다 날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는 엉망이고 사회 질서 역시 뒤죽박죽,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아요. 내일을 예측 불가능한 겁니다. 한마디로 강자와 가진 자는 살아남지만 약자와 없는 사람은 완전히 정글에 내 던져진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그러나 로마가 근동지역 전체를 다스리면서 동시에 유대 사회 안에는 로마의 평화가 주는 갖가지 혜택이 스며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증오하면서도 혜택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이 세금을 당연시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권을 위임한 로마에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을 돌려주는 것은 마땅하다. 오늘날 우리가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도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난 6월 22일에 우리 교회는요, 국방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과천의 토지를 보상받은 이후에 얼마나 가슴을 졸였습니까? 왜냐하면 그 몇 필지 국방부 소유의 땅을 우리가 돈을 주고 불화를 받은 땅인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서류 몇 개가 유실이 됐고 또 그 법체계 안에서의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부분들 또 그분들이 인정해줘야 할 부분들이 이게 좀 미비가 되기 시작하고 놓친 것이 생기면서 아, 그 국방부 쪽에서는 안 주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7억 원이 넘는 돈이니까 공탁금을 딱 걸어놓고는 법으로 걸어와라 도전을 한 겁니다. 뭐 법으로 걸어오라니 어떡합니까? 법으로 소송을 해야죠. 소송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6월 22일에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난했던 참 그 과정들 이거 다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 국방부 토지에 관한 그러한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이제 우리가 그 보상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체계가 완비가 이제는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별 감동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이때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약육강식이 판치는 대한민국이라면 우리가 국방부하고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말이 국방부지 이 서류에 딱 나온 원고와 피고, 원고는 왕성교회입니다.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나라하고 이거 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게 힘으로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대한민국 안에 사법체계와 법률 시스템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톡톡히 본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국가 그리고 사회 시스템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수많은 혜택들 우리 스스로가 다 마련을 하고 우리가 다 읽어놔야 한다. 도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은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 시스템은 우리가 개개인이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치안과 사회의 구조에서 누리는 그 수많은 것들 수도와 깨끗한 물과 뭐 여러 가지 매매하고 우리가 주택을 거래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회의 전반적인 그러한 내용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만들어서 개개인이 이걸 다 해결할 수 있게 불가능한 거죠. 하루하루 생존하는 일에 급급하게 될 뿐인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안에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지금 뭐 그 하늘길이 지금 다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또 뭐 트래블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뭐 사이판이나 하와이나 이런 몇 군데는 이제 백신 접종만 하면 격리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초기 단계니까 얼마 지나면 전방위적으로 다 하늘길이 이제 여행 갈 수 있는 길도 다 열리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이 패스포트 전 세계 200여 개의 국가의 여권 중에서 이 여권 야권이 아니라 패스포트 요 파워 몇 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3위입니다. 3위. 3위. 어, 참 이상하네. 일부에서는 막 박수를 친 분들도 계시는데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는. 3위. 대한민국이. 제가 그것을요, 실감을 했던 것이 몇 년 전입니다. 우리 선교국장 목사님하고 같이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러시아 선교사님 방문하고 한국 돌아오는 길에 그 중간 여정에 로마가 찍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잠깐 딱 멈췄다가 와야 되는데 로마 시내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야 하잖아요. 입국 관리대 쪽으로 쭉 가니까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거기 하여튼 막 줄이 쫙 백인, 흑인, 동양인 뭐 쫙 줄이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오래 걸리겠구나. 그러다가 딱 기둥 쪽을 보니까요, 요 몇 개 나라는 그냥
그냥 통과할 수 있다. 무비자로. 여러분, 그 중에 우리나라 비자가, 우리나라 여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흔들면서 봐라. 다들, 야, 저 사람들은 뭐냐? 그 백인들, 흑인들, 동양인들 전부 다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나 이 국가의 통치 질서를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혜택을 받는 겁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설교 초두에서 달라스 카우보이즈의 코치인 탐 랜드리 코치가 말한 그 우선순위, 첫째는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 요 부분입니다. 이건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기준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국가보다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해요, 국가보다도 우리의 내적으로 더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즉 그분의 말씀, 성경의 진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는 국가의 체계보다도 사실은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선이에요. 하나님 우선.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나 통치자를 우리가 존중하고 따르지만, 만약에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명백한 성경적인 진리를 거스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간다면, 여러분 크리스천은 저항하고 거부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가 좋은 예지요.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 나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그가 고위관 관리로 그렇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뭐 국무총리까지 되잖아요. 원수 나라, 자기의 친구들을 죽이고 부모 세대를 도륙하고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나라 자체를 다 없애버린 그 저주스러운, 혐오스러운 그러한 바벨론, 원수 국가, 여기 가가지고 그는 고관대작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가 잘하면 잘할수록 원수가 흥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딜레마가 아닙니까? 그럼 손 털고 그냥 난 몰라 이러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들마다 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비록 원수 나라인 바벨론이지만 그곳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자신이 최선 다할 때 함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동포들이 살 길이 열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바벨론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고, 야, 저 유다인인 다니엘이 참 잘하네, 이 유다 사람들은 뭔가 다른가 봐, 인식이 달라질 수 있고 큰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금지시키는 그 조서에는 순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택하는 거죠. 왜요? 왕보다 크시니 온 우주의 왕중왕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만 그런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죠. 느헤미야도 그렇죠. 모르드개도 그렇죠. 이 성경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 그 세속의 역사에 던져졌을 때 얼렁뚱땅 살아갔던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주후 114년에 안디옥 교회의 유명한 초대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 목사님, 이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교인들이 구명운동을 벌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뛰어난 인품에 감동을 받고 평소에 그를 존경하던 불신자들도 저분은 살려야 한다, 구명운동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 목사님이 조금만 그 신앙을 양보를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앞에 열려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 목사님께서 거절을 해요. 여러분, 제발 구명운동을 중지해 주십시오. 저의 최선을 사랑하는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는 주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변질시키는 대가로 구차하게 목숨을 건지기보다는 순교를 택했던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참 기도하고 애쓰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반대 청원에 막 자기 이름도 올리고 나는 반대합니다 글도 쓰고 열심히 열심히 저지하며 그렇게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어지면 좋죠? 그렇죠? 차별이 얼마나 나쁜 겁니까? 하지만 표현은 아름다워요, 차별금지법. 문제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위험천만하고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가치관을 붕괴시킬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고 사람들의 삶의 기준과 건강한 도덕과 윤리가 허물어져 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천만하고 참 독소조항들이죠. 고러한 요소들이 그 안에 군데군데 껴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적인 가치와 정면 충돌하는 동성결혼 같은 것들도 이제 열리는 거예요. 이게 통과가 되면 합법화되는 물꼬가 열립니다. 그 외에도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요. 아, 나 차별받았어, 나 차별받은 느낌이야, 이러면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회 질서나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나 뭐 하여튼 기업 경영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엄청나게 혼란과 후폭풍이 밀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뒤틀려 있고 사회와 신앙을 무너뜨릴 소지가 다분한 악법에 대해서 우리들 크리스천은 대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항해야만 해요. 하나님은 크리스천이 저항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악한 국가와 정부와 통치체계, 통치 또 세력, 여기에게는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의 나치 세력과 전쟁을 벌인다든지 공산주의 세력과 싸워서 자유 진영을 지키기 위한 피를 흘린다든지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독재적인 통치 세력과 맞붙어 싸우는 그러한 양상이 여기 또 포함이 되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입니다. 선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말씀에 도전하는 세력을 이 선거를 통해서 퇴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보다 더 나은 정부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거권, 이것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는 크리스천, 그냥 아 귀찮아 귀찮아, 아 그날 그냥 휴가 가야지 놀러 가야지,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아주 크리스천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막거나 그것을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 크리스찬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세상을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정치에도 참여를 하고 문학에도 참여를 하고 또 문화계, 예술계, 경제계 각 분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신학자요, 목사요, 나중에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수상이 되었던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그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세상 그 어느 곳이라도 정치계든 경제계든 예술계든 문학계든 뭐 어떠한 체육계든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이 그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이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영역 주권. 자, 그러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크리스천이 정치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하는 겁니다. 예술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술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점점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체육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경제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회사 운영을 신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방면에 들어가서 전방위적으로 예수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크리스천들이 내가 속해 있는 분야와 삶의 터전을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바꾸어 나가고 변화시키고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면서 영역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에 통치의 수단이 되고 또 이념이 되도록 그분의 실제가 되도록 바꿔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분은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또한 소금이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 크리스천이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교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아, 이 세상 골치 아파. 이건 어둠의 세상이야. 아,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야. 아, 신경 쓰지 말아야지. 난 그냥 오로지 천국만 바라보면서 나는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포기할 수 없어요. 여기를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여기가 선교의 대상이고 이 세상이, 내가 발디디고 있는 땅이, 사람들이,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현장인 것입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발전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선한 시민이 되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회의 구성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가요, 아, 재밌는 기사를 하나를 봤습니다. 지금 보잉 코리아 사장으로 계시는 에릭 존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잘생긴 미국인 분이신데, 저분이 태국 대사관에서도 또 영사로 일도 했고 또 우리나라 주한 미 대사관에서도 그 직원으로 일을 과거에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1984년도에 대한민국 대사관에 이제 대사관 직원으로 미국에서 날아왔어요. 그런데 생전 처음 와보는 대한민국입니다. 동료 한 사람하고 같이 같은 비행기 타고 왔는데, 여기 오기 5개월 전에 워싱턴에서 이제 선생님에게서 한글을 배운 겁니다. 말하는 것만 조금, 스피킹만 좀 배운 거예요. 꼭 필수적인 거. 그러니까 뭐 제대로 읽기를 합니까? 뭐 뜻을 이해를 합니까? 말을 뭐 유창하게도 못하지요. 그냥 또 하면서 말하는 건데, 첫날 이제 도착 딱 떨어지고 나서 밤이 됐는데 배가 너무 고프더래요. 친구하고 같이 그날 비행기에서 떨어진 친구하고
거기 광화문에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조금 가면 인사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문화도 거기 좀 있으니까 이렇게 둘러보고 아 이런 거구나. 그러고는 이제 음식점을 들어가는데 그나마 깨끗해 보이는 음식점을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뭐 메뉴판 봐도 뭐 시키는 것도 뭐 글자도 제대로 모르겠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기가 5개월 전에 워싱턴에서 선생님한테 배웠던 그 불고기는 알잖아요. 불고기는 뭐 대한민국의 특징이 있는 그런 음식이니까. 그래서 또뜸또뜸 말을 했답니다. 그 미국 사람 발음으로 불고기 2인분 주세요. 여긴 또 이상해. 그래서 하여튼 했답니다. 그래서 직원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깨우뚱깨우뚱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막 뭐라고 말을 하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겠더라는 겁니다. 또다시 더 천천히 불고기 2인분 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막 뭐라고 말을 하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옥신각신 주세요 뭐라고 주세요 뭐라고 주세요 뭐라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 직원이 머리를 긁으면서 매니저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시간이 갑니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들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 음식이 다 나와서 그들은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하, 이상하다. 막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드디어 불고기가 딱 나왔다는 거예요. 딱 먹어보니까 와, 이게 천국의 맛일세. 너무 맛있더라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물론 좀 먹어는 봤지만 역시 본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만족스럽게 이제 돈 지불하고 나왔답니다. 며칠 지났어요. 점심시간에 대사관 직원들하고 이 동료들은 한국 온 지 뭐 몇 년씩 된 사람들이죠. 인사동에 와가지고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그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가 여기 처음 한국 떨어진 날 저 음식점 가가지고 우리 불고기 시켜 먹었어. 엄청 맛있더라 하면서 이런저런 그 날의 에피소드를 딱 얘기를 했더니 직원들이 다들 뒤집어지면서 웃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말하기를, 물론 영어로, 너 말이야 저 집 사시미 나오는 일식집인 거 너 알았어? 그 일식집에 들어가가지고는 한식 달라고 했던 겁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그때 깨달았다는 거. 아, 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구나. 그 따뜻한 마음이 이 기사를, 기고문을 쓴 게 이제 4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쓴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아직도 있는 거야. 한국 사람들 정말 정이 있고 따뜻한 사람들. 이 나라 정말 좋은 나라. 여러분, 한 직원의 친절이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따뜻한 마음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우리들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를 크리스천이라,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곳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있을 때 비로소 거기가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예수들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또 작은 예수답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 예수님을 마치 더듬어 찾듯이 좀 느끼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의 길로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은요 이분법적으로 살아라, 전혀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 돼. 그러나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너가 속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선한 영향력 끼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떠오르고 기억이 나고 이 말씀에 부합하는 아름다운 성도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에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